Medit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영어로 텔레프리젠스라는 이야기의 시스템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텔레프리젠스, 원격지에 있어 보인다, 강사가 원격지에 있다라는 프리젠스와 프리젠테이션, 텔레프리젠테이션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다림이 세상에 처음 텔레프리젠테이션, 원격 발표, 원격 강의, 원격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에 보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지금 유튜브의 모든 비디오들은 교실을 보인 거지 수업을 보인 것이 아니다. 강의를 듣게 한 것이 부족함이 많았다. 적어도 강의실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내지는 그 이상의 것이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제가 있는 대로 저것을 강의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주석부릅니다. 우리 성에 있는 학생 개인 스카이프 김다장 정현정 교실 앞에는 약 30-40명 학생 앉아 있는 교실이야. 잠시만 오늘 그 교실에서도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고 그 다루과 야담티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여러분 이러한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텔레 교실이 실제로 사용이 되어져서 수강 신청을 받고 수업을 하는 세계 최초의 원격 수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회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텔레 프리젠스라는 원격지에 강사가 있는 것처럼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스템은 실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지금 여러분 스마트 장치로 저를 볼 때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호소를 하면서 하듯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격 프레젠테이션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강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림에 이 스튜디오나 아이 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아까 학교에서 본 것처럼 스카이프에서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웹엑스 우리 웨비나에서 파워포인트 대신에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시스코나 폴리콤에서 하는 텔레 프레젠스 강사가 있고 자료가 있는 두 개의 화면이 하나의 화면에서 나오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제품, 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 최근 나온 M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리얼타임으로 제가 하듯이 혼자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하면 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원격 수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